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뭐고 말어? 유통기한 대 소비기한 알아보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총 14가지 식품들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흐를 유, 통할 통, 기약할 기, 한할 한. 유통기한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을 뜻합니다. 첫 번째 우유,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45일. 두 번째 두부,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90일. 세 번째 슬라이드 치즈, 유통기한 6개월, 소비기한 70일. 네 번째 라면, 유통기한 5개월, 소비기한 8개월. 다섯 번째 고추장, 유통기한 18개월, 소비기한 2년 이상. 여섯 번째 식빵, 유통기한 3일에서 5일, 소비기한 20일. 일곱 번째 냉동만두, 유통기한 9개월, 소비기한 1년 이상. 여덟 번째 식용유, 유통기한 2년, 소비기한 5년. 아홉 번째 달걀, 유통기한 45일, 소비기한 25일. 열 번째 인스턴트 커피, 유통기한 1년 6개월, 소비기한 반영구적. 이외에도 크림빵이나 케이크는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2일, 요거트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10일, 일반 과자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30일, 참치캔 유통기한 경과 후 최대 10년 이상. 여기서 소비기한의 기준은 미개봉과 냉장보관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유통기한만 지나면 안 먹고 그냥 버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많죠. 진짜 많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통기한 지나도 뭐 우유나 요구르트, 요거트 다 먹거든요. 네네네. 이 소비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버리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건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식품의 소비기한을 잘 몰랐었는데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